미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50만 민족살인마 김일성을 신으로 숭배하는 어둠의 세력. 종북투사파 공산당 문을 이기는 태극전단 데이너김입니다. 현충일 청와대 돌격 행사를 마무리하고 비상국민회의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비상국민회의는 태극기 애국애병과 적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정리해서 보고드립니다. 4월 태극기 애국애병들을 한순간에 흥분시키고 열광시켰지만 저들은 두 달간 아무것도 함께 없습니다. 어제는 그들의 교부문구합 행사로 인하여 우리의 청와대 돌격을 위한 행군로는 차단되어 우리는 부득이 종각사거리 조계사 앞을 돌아 청와대 동문으로 가는 우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운 여름때 약빛 속에 장거리 행군의 청와대 돌격 행사는 지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몇몇은 저들 청와대 홍위병들에게 끌려갔으며 몇몇은 기절에 쓰러졌지만 저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발로 차지 말라고 한 이에 대해서 저들은 쓰러질까봐 받쳐주는 것이라는 청와대 홍위병들의 궤변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동화면세점 행사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들 비상식 국민회의의 무리들은 교부합 행사장에 구조물도 철거한 상태로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저들 비상식 국민회의 저자들의 목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청와대 돌격을 막아주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들은 90%는 종북주사파 문제한 일당과 코드가 같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북주사파 문제한 정권의 안위를 생각하여 우리 애국애병의 돌격을 저지하는 것이 저들의 목표가 아닌지 의심해봅니다. 이로써 우리는 저들이 더 이상 태극기 애국위병의 동지가 아니면 종북주사파 문제한 일당의 하수인 또는 조력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애국위병들의 행군로를 차단하고 수많은 애국애병을 그리로 흡수하여 우리의 세력을 약화시켜 750만 민족 살인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주체사상이라는 미명하의 신으로 숭배하는 종북주사파 문제한 일당과 한통 속이면서 겉으로는 태극기 애국위병을 칭하며 우리의 세를 흡수하여 결국은 주사파 김일성 귀신을 숭배하는 문제한 정권을 외부에서 돕는 이중대라는 참으로 생각하기도 싫은 망상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엄중한 이 현실이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이런 망령된 짓을 자행한 비상식 국민회의의 핵심 멤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욱 분노가 치솟습니다. 이자들은 YS위 민추혁이며 사기탄에게 무리 MB며 김무성 잔당이 주축인데 태극기 애국애병을 철저하게 속인 것이 아닙니까? 그들의 주장은 그럴싸하여 태극기 애국애병을 포섭할 만합니다만 실상은 그들은 우리의 주저격할로 문제한 일당을 돕는 그 악당의 외곽부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동지라는 자들은 한결같이 오늘의 비상시국을 만든 주범인 보수 우파 정당 내의 이른바 배신의 무리들이 아닙니까? 그들의 태생은 한결같이 민추협이라는 한 애미에 배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까? 뱉고 양보하여 넓게 보고 가자는 폭넓은 애국 진영의 말씀을 경청한다 치더라도 이들은 첫째, 3.10 사기 탄핵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 나라의 이 난리가 3.10 불법적인 사기 탄핵인데 그냥 덮자고. 둘째, 우부 사기 대선에 수십만 건 증거가 나왔는데 이것도 확실한 근거가 없다며 그냥 덮고 가자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항의의 정체성도 그냥 인정하자고. 우리 태극기 애국애병은 목숨 걸고 현충일 광화문에서 붉은 저가대에서 문제항의 타도를 외쳤는데 저들은 여론조작, 언론조작, 선거조작, 불법정권 문제항도 인정하고 북괴군이 저지른 5.18 광주폭동도 인정하고 5.18 유공자도 인정하자는 것일 뿐 아니라 우부 사기 대선도 인정하고 사후 6.13 지방선거의 전자 개표기 사용도 인정하자는 무리들이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저들은 결국 사기탄에게 주범이며 주모자와도 한통속이 아닙니까? 한 발 더 나아가 저들은 5.18 특별법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무리와 한 배에서 태어난 한통속이며 5.18 민주화운동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라 인정하는 자들이며 저들과 한 배에서 태어난 무리 중에는 5.18 유공자도 많이 섞여 있지를 않습니까? 우리 태극기 애국애병은 저들 민추협 출신의 비상식 국민회의 존재를 이제는 더 이상 아군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부합 그들의 행사장을 돌아보니 저들은 교부합 행사장 구조물도 완전히 철거하고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행사장 구조물은 철거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니 저들은 우리의 우회로를 통한 행군 출발을 확인한 후에는 행사를 종료하고 구조물을 철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저들은 우리의 적화대 돌격로 사단에 기뻐하며 한가하게 놀다가 일찌감치 집에 갔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괴신감에 점유랍니다. 우리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돌격로를 막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고는 일찌감치 해산한 것이 맞질 않습니까? 저자들은 우리의 붉은 적화대 돌격 실패를 즐거워하며 한잔하거나 악당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들의 소정의 목적, 태극기 애국애병 부대의 흡수, 태극기 애국애병 부대의 악화와 행군로 사단에 만족하고 쾌재를 부르고 있겠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며 하늘에 늘 진실한 양민의 편임을 저 무리들도 알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태극기 애국애병은 진리와 구국의 길만을 추구하며 지치지 않는 구국결사의 의지로 이렇게 외칩니다. 피로 지킨 대한민국 주사파를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한미동맹 강화하고 주사파는 북송하자. 북송하자 북송하자 북송하자. 드루킹은 김경수가 문재인을 끌어내자. 끌어내자 끌어내자 끌어내자. 댓글 공작 주사파는 특검으로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전세계의 망신거리 전자개표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여론조작 선거조작 좌발정치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남부외교 경제파탄 문제항을 끌어내자. 끌어내자 끌어내자 끌어내자. 백주대낮 불법월북 간첩정권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제항을 북송하자. 북송하자 북송하자 북송하자. 2018년 6월 6일 현충일 적화대 돌격 행사를 마치고 태극전단 대인어김 대독.